자, 뭔가 좀 약간 좀 허전하단 말이죠. 그래서 여기 충전구에 한 포인트를 한번 줘볼래요. 그래서 메이튼의 충전구 루시드 블루 몰딩을 준비해봤습니다. 이거는 협찬받은 거고요. 그래서 여기 언박싱을 하면은 이렇게 포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몰딩이 됩니다.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별 작업 없이, 공구 필요 없이 떼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. 지금 장착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. 여기서 한번 떼고, 이거 금방 떼고. 자,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. 장착하실 때 여기 면 잘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장착을 했는데, 자, 한번 잘 열리는지 아까 했지만, 자, 이렇게 하면 잘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잘 됩니다. 그래서 나름 잘 붙었어요. 되게 공격적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포인트 주고, 이런 포인트 주고, 뭐 그렇습니다. 자,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저 한산 때문에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, 제 차에. 기존에는 그냥 밋밋한 회색, 약간 뒤색, 색깔 명칭으로 골드라고 하는데 전혀 골드스럽지는 않고요. 그래서 멀리서 이제 주차장에서 제 차 찾을 때 뭐 이제 이 색깔이 좀 흔한 색깔이더라고요, 아이언치곤. 그러나 뭐 디스사이드 미러도 있고 뭐 선루프, 태양열 있는데 그건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올 때 저기 포인트를 딱 보면 이거 내 차다, 이런 약간 느낌도 살짝 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. 가까이서, 더 가까이서. 그래서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뭐 공구나 뭐 별도의 분해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커트해서 있는 거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끝. 자, 이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충전구 몰딩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